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자, 주주님들께 오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모든 악재들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었던 주주님들 뭐였죠? 요 APS의 초록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복귀가 되면서 자 특정 누군가의 음해로 인해서 우리 초전도체를 완전히 자 주가를 훼손시키려는 이러한 음해가 지속이 되고 있다 100%가 말씀을 드렸죠. 요 음해에 따라서 자 초록이 철회가 됐던 부분들 Abstract Withdrawn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현타킴, 석벨리 우리 김현탁 박사님과 이석배 대표님의 이름으로 채워졌고요. 상단에는 At Room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in Peaceful Source 상온과 대기압에서의 부분 부상 그리고 초전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요 정상적인 8시 12분부터 8시 24분 정상적으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주주님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일한 악재로 여겨졌었던 이러한 찌라시들과 안티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일한 악재로 여겨졌던 요 부분이 주님들 정상적으로 이제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100%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신성 델타테크 절대 주님들 한 주도 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매도 금지를 외쳤고요.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신고가가 나와줬지만 주주님들 이제 예 말씀드렸던 이 일정에서 1차 일정 APS와 APL 논문에 대한 부분 1차 이슈가 지나갔을 뿐이다. 이제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다라고 100%가 말씀드렸죠. 이제 1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금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초전도체 관련주들 선암을 비롯해서 자 CCS도 마찬가지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주주님들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100%가 말씀을 드렸던 유일하게 지금 상승이 남아있는 종목이 뭐예요? 황산납. 주주님들 황산납 대장주. 자, 빠르게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황산납만 지금 상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잡아가셔야 됩니다. 3월 4일 전에. 대폭등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100% 말씀드렸어요. 3월달에 이석배 대표님 김현탁 박사님께서 요 황산납만 가지고 초전도체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요 황산납 대장주 반드시 지금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전도체 지금 상승 다 나왔습니다. 주님들 그 다음에 강력폭등은 황산납 관련주예요.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 빠르게 100% 정말 목토절을 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7,000원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에서는 자동적으로 주주님들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전도체 핵심재료 황산납 관련 대장주고요. 신성과 퀀텀처럼 지분관계가 아니라 황산납 추출 업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대장주로 등극이 돼버렸어요. 황산납이 어디서 나와요 주주님들? 폐배터리에서 나오잖아요. 폐배터리 관련 업체로 이 황산납 추출 업체가 대장주로 바로 등극이 됐고 3월 미국 물리학회 전으로 제가 대폭등이 나온다 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시간이 이제는 자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주주님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폭등이 나왔어요. 초전도체 전부 다 폭등 나왔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이 황산납 대장주 황산납 대장주 주주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요 황산납 대장주만 폭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 가져가셔야 돼요. 100%가 요 종목은 지금 모니터링만 6개월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주주님들께 자 30% 잘 안 드리죠. 제가 신성델타테크도 작년 8월에 20% 말씀드렸어요. 제가 30%를 말씀을 드린다는 건 엄청난 주주님들 거의 99%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 우리 신성 델타테크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너무나 지금 높아서 자 계속 100%가 매수 요 자리에서부터
매수 매수 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다 막으세요. 이번에도 주말에도 매도 금지해드리면서 라이브로 주님들께 신규분들은 매수 타점입니다. 전부 다 잡아드렸잖아요 라이브 통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고가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유일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 황산나 관련주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100%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010-4674-513들 자, 100% 개인 번호로 빠르게 오늘 지금 폭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주짐들 바로 황산나비에요. 바로 황산나비에요. 잡자마자 이거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100%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금지 전부 다 잘 해주셨죠? 매도금지 제가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주짐들. 영상 전부 다 찾아보세요. 세력주 연구소에서 자 그동안에 찍어드렸던 모든 영상에서 주주님들께 매도 금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매도 금지 말씀드렸고 아직도 147,500원을 달성한 지금도 주주님들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모멘텀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차트 보지 마시라고. 오늘 뭐 10% 빠지고 뭐 내일 10% 상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정들에 따라서 주주님들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100%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멘텀과 일정에 대해서 주주님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100%가 라이브 이번 주에 계속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신성 라이브라고 상단에 100% 개인 번호로 보내달라고 했죠. 라이브 계속 진행해야 되고요 주주님들. 이번 주가 강력 폭등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요 변동성을 동반하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진들 빠질 때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자 매도 금지 버튼을 누르지 않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야. 30% 40% 100% 200%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수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될 건 일정.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한 일정을 바라보면서 자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빠질 때도 해야 되고 오를 때도 해야 되고 언제나 주짐들 요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매도 금지 하시면서 라이브 자 라이브 링크 100%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개인 번호로 라이브라고 주셔서 링크를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주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나는 라이브 참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자 100%가 텔레그램과 또 뭐라고 했죠 주님들? 문자. 자 문자 같이 발송을 좀 해드려서 자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 이상 좀 틀릴 경우에는 스팸으로 자 등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이브라고 좀 적어주셔야 돼요. 자 라이브 신성 라이브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자 일촉즉 발의 상황에서 요 황산납 관련주 반드시 매집을 주짐들 모두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말대로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이 상승이 끝이 아니라 주짐들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초전도체에 대한 가치들은 어마어마하고 지금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 주짐들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고 외신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신의 기사가 떴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The purported room temperature superconductor 밑에 보시면 정확한 요 구간이에요 주님들. 자 It would likely a Nobel Prize for the researchers involved and place their institution at the center of this critical field. 무슨 뜻이죠 주님들? 이 관련된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들의 기관이 이 중요한 분야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야. 어떤 분야에서? 초전도체. 초전도체 분야에서 완전한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에요. 외신에서 주님들 정확하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내용이 뭡니까? 실온 초전도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모든 과학계에서 주짐들 엄청난 기념비적인 도약이 될 것이고 이 막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초전도체 제가 전기저항이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손실 전력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 The Economic Effects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경제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과 긍정적인 것들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들. 외신에서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주님들 지금 요 상황에서 노벨상 이야기까지 나온 요 상황에서 정확하게 초록에 대한 자, 요 불확실성. 요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상쇄가 된 상태에서 자, 없어진 상태예요, 주님들. 그 상태에서 노벨상 이야기가 나오고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무엇보다 어떤 일정보다도 주님들 지금 제쳐두고 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이럴수록 더욱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너무나 폭등이 나오고 잘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정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러한 내용들, 안티들이 지속적으로 뿌리는 이 찌라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기쁜 상황이고 우리 카이스트 한 교수님의 말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들께 이 초전도체 일정과 모든 자 이러한 데이터들은 뭐라고 했어요? 축제에 가깝다라고 표현이 너무나도 주님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들이 축제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축제 계속되는 축제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들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매도는 주님들 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APS와 APL 논문의 게재에 대한 부분들 요게 1차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주님들 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퀀텀 지분 투자 그리고 초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 밖으로 물 밑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신성 공장에 대한 부분 초전도 방막 생산과 추가적으로 초전도 사업 추가에 대한 정관기재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큰 그림, 그 다음부터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100% 미리 정말 예언자처럼 주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일정의 첫 번째 구간, 이제 주님들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들떠서도 안 되고 주님들 정확하게 이 팩트만을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100% 개인번호 010-4674-5132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라이브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라이브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납 관련 좀 빨리 받아가시라고 주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요거 놓치면 정말로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상황. 작년 8월에도 100%가 우리 주님들께 신성델타 찍어드리면서 매수 사인 드렸을 때가 7천원 구간 8천원 구간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도 정말 많은 자 비웃으시는 분들 조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자 뚝심대로 저는 밀고 나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초전도체 관련주가 폭등이 나왔고 유일하게 지금 황산납 관련주만 폭등이 덜 나왔어요. 주님들 그 말이 뭐예요? 3월달 본격적으로 초록이 철회가 돼서 이제는 이 황산납을 가지고 검증을 할 텐데 그 전에 강력한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세가 제대로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강력한 시세가 나올 거니까 빨리 매집을 해두셔라. 놓치면 너무나도 주님도 아깝기 때문에 반드시 매집을 해두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긴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단의 100% 개인번호 010-4674-5132 자, 일정과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황산납 주님들 가장 중요한 거 자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